보령시가 지역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박지성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국비 71억 원, 시비 297억 원을 들여 축구장 4면과 보조경기장 1면, 체육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들여 특화시설인 에어돔을 설치해 전국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단과 실업학생팀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지훈련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